예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, 식지 않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는 그들을 만나봅니다. 어제와 같은 오늘,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으로 올 한 해를 보내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도전하세요. 두근거리는 설렘, 기분 좋은 떨림, 매 순간을 즐겁게 만드는 힘, 뜨거운 열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도심 속 공간, 그곳엔 시선을 끄는 연주가 한창인데요. 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공연입니다. 단원 중에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40대 남성이 있습니다. 따뜻한 선율을 들려주던 그는 10년 넘게 차가운 기계들을 다루며 지낸 직장인인데요.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클라리넷 연주. 처음에 클라리넷을 들었을 때 그 음색에 아주 반해버렸습니다. 그 음색이 아주 깨끗하고 맑고 청한 소리에 이렇게 완전히 매료돼가지고요. 그 친구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친구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. 좀 배우자. 그의 고된 업무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건 색다른 여가 생활이었습니다. 관련되는 일로 해서 뭐 한 15년 됐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좀 의아했죠.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쪼개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어려운 면이 좀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런 쪽에서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무대에 오르기 전 묘한 행복감. 그 희열을 아내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기쁩니다. 저희 집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같이 하신다고? 예예. 예. 저는 이제 전업주부인데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여럿이 참여하니까 또 젊으신 분들하고 하니까 활기도 차고 나도 또 뭐 어디 일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고요. 그다음에 부부간에 요새는 대화가 없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서로 뭐 대화 음악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같이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모여서 만든 오케스트라.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어우러져 내는 소리는 천상의 하모니를 들려줍니다. 악기를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고 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음악을 나누는 걸 좋아하면은 그만큼 제가 이상이 좋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행복합니다.